현재 현대 기아차에서 출시한 경차는 총 3종으로 현대 캐스퍼와 기아 모닝과 레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근 캐스퍼와 레이가 전기차로 출시할 계획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물론 공식적으로 출시 일정이나 스펙이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경차야말로 전기차가 나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셨을 것이고 경차가 전기차로 나오면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만 실제로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경차 중에 레이와 스파크가 전기차로 출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출시했던 레이의 경우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복합 기준 91km에 불과한 데다가 성능도 최고 출력 68마력, 제로백이 15초에 불과할 정도로 상품성이 매우 낮고 가격은 비싼데 고장도 많고 내구성도 떨어졌습니다. 스파크도 2013년에 전기차로 출시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만 해도 GM의 전기차 기술이 경쟁사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최고 출력이 무려 143마력으로 레이를 압도했고 제로백은 8.5초로 요즘 나오는 캐스퍼 터보보다 더 빨랐습니다. 게다가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복합 기준 약 135km로 레이 전기차보다 약 40km나 더 달릴 수 있었는데요. 근데 왜 망했을까요? 그것은 경차 선택의 가장 중요한 가성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레이 전기차가 3,500만원, 스파크 전기차가 3,990만원으로 보조금 혜택을 받아도 너무 비쌌으며 내연기관 경차에 비해 짧은 주행거리와 부족한 성능, 떨어지는 내구성으로 완전히 실패를 하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전기차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만들어질 경차 전기차에 기대감 또한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역시 기존 내연기관 경차와 비교해서 과연 메리트가 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경차가 성공하려면 무조건 가성비가 좋아야 되기 때문인데요. 전기차의 특성상 주행거리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배터리 용량입니다. 과거의 레이 전기차처럼 1회 충전으로 100km도 못 가는 수준이라면 과연 누가 살까요? 따라서 배터리 용량을 보다 더 확보해야 할 것인데 문제는 배터리를 탑재하게 되면 그 부피만큼 실내 공간에서 손해를 보게 되고 아울러서 무게도 무거워지게 됩니다. 캐스퍼와 레이의 경우 전구가 높은 형태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하부에 장착할 경우에도 실내 공간에서 손해가 덜 체감될 수 있지만 모닝처럼 전구가 낮은 경차의 경우는 바닥에 배터리를 장착하게 되면 그만큼 비좁은 실내 공간이 더 비좁아지게 되기 때문에 모닝 전기차는 상품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경차가 전기차로 출시돼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모닝 같은 차량보다는 전고가 높은 레이나 캐스퍼가 유리한 건데요. 레이 전기차나 캐스퍼 전기차에 30kWh 정도의 배터리를 장착하고 복합 기준 7km 수준의 전비만 달성해도 2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200km 이상 주행 가능하다면 충분히 상품성은 있는 건데요. 물론 1회 충전 주행 거리를 200km 수준으로 달성한다 하더라도 내연기관 경차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높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주행 거리 때문에 쓰임새가 제한되기 때문이죠. 다만 가격만 착하게 나온다면야 경차 전기차를 찾는 소비자는 차고 넘칠 거라 보는데요. 앞으로 레이나 캐스퍼 전기차가 나와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경차 전기차가 성공하려면 경차 전용 순수 전기차 플랫폼이 개발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경차의 사업성을 따져보았을 때 경차 전용 순수 전기차 플랫폼은 당장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상암동 튜브였습니다.